극한 호우가 잦았던 여름 장마가 끝나자마자 이제는 식을 줄 모르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한반도가 아열대 기후로 변해간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한 불교계 노력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BTN 뉴스가 기획 보도 다시 불교 환경운동을 통해 불교 환경운동의 어제와 오늘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방향성을 짚어봅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의 사상을 기리는 만해축전이 개막했습니다. 오는 10일 전국 백일장, 12일 만해대상 시상식 등 오는 10월까지 이어지는 만해축전. 축제의 문을 연 학술대회에서 만해 스님의 출가 동기를 비롯해 스님의 자유, 평화 사상을 문학을 통해 조명하는 흥미로운 주장들이 제기됐습니다. 여성 불자들의 출가 체험과 결심의 장이 되고 있는 공영사 여성 출가 학교에서 또 한 명의 발심 출가자가 배출됐습니다. 9명이 입교한 제2기 봉영사 여성출가학교는 나고자 없이 입교자 전원이 열흘 일정을 수료한 데 이어 고등학생 1명이 출가를 결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서양의학계에서 명상의 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검증하며 명상이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끼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됐습니다. 선명상 기획보도 다섯 번째, 오늘은 명상의 효과에 대해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극한 호우가 잦았던 장마가 끝나자 이제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한반도가 아열대 기후로 변해간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한 불교계 노력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BTN 뉴스가 기획보도 다시 불교 환경운동을 통해 불교 환경운동의 어제와 오늘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방향성을 짚어봅니다. 첫 번째 순서로 불교 환경운동의 역사를 윤호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급격한 산업 성장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고 맞이한 1990년대, 산업화에 따른 자연보호는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하나의 화두가 됐습니다. 불교계 역시 1992년 월주스님을 중심으로 공해추방운동 불교인 모임을 출범하며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실상사를 중심으로 지리산 댐 건설 반대에 나선 불교계는 체계적인 조직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는 2001년 불교환경연대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상시적인 환경 조직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바로 대응할 수도 있고 또 미리 어떤 문제를 알고 예방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불교환경연대를 만든 거죠. 이후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공사와 새만금 간척사업 등 대단위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투쟁이 2000년대 불교환경운동의 중심을 이뤘습니다. 2003년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였던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 김경일 교무, 이희윤 목사 등 4대 종교 대표가 함께한 새만금 개펄 살리기 삼보일배는 여전히 큰 울림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수경 스님은 불교를 넘어 한국 사회 환경운동의 선구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2010년 5월 4대강 개발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문수 스님이 소신 공양하고 장례를 마친 수경 스님은 조계종 승적까지 반납하며 은거에 들어갔습니다. 문수 스님 소신 공양의 뜻을 종단 지도부가 축소해 실망하고 소신 공양이 수경 스님 스스로 내면을 돌아보게 했다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결코 문수 스님의 소신 공양을 미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무고하게 죽어간 온갖 생명을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공양한 문수 스님의 뜻만큼은 바로 세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경 스님이 떠난 뒤 불교 환경운동은 구심점을 잃은 채 위기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수경 스님이라는 거대한 상징을 이어 환경연대를 이끌 인물이 없어 상임대표직은 수년간 공석이었습니다. 이에 환경연대는 불교 환경운동이 한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풀뿌리로 뻗어나가도록 2016년 재창립을 선언한 뒤 교육사업에 힘을 쏟았습니다. 수경 스님처럼 걸출한 그런 환경운동가를 배출하는 건 참 희유한 일인 것 같아요. 내 가정과 내 직장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부터
환경운동을 해나갔을 때 그 불교 환경운동이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겠다. 무분별한 환경 파괴와 과도한 에너지 소비로 이상기후 현상이 늘어나는 요즘, 모든 것은 연결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가르침에 따라 환경운동 실천에 나설 때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의 사상을 기리는 만해 축전이 개막했습니다. 소통과 배려를 주제로 막을 올린 2024 만해 축전은 지난 5일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10일 전국 백일장, 10일 만해 대상 시상식 등 오는 10월까지 이어지는데요. 축전의 문을 연 학술대회에서는 만해 스님의 출가 동기를 비롯해 스님의 자유, 평화 사상을 문학을 통해 조명하는 흥미로운 주장들이 제기됐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해학회가 만해 한용운 선사의 불교 사상과 독립운동 정신, 그리고 문학적 업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지난 5일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에서 열린 제26차 학술 세미나는 소통과 배려의 시대, 만해의 자유 평화 사상과 문학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간호윤 인하대 교수는 만해 스님이 주창한 자유를 원나라 왕실보가 지은 책 서상기에서 살펴봤습니다. 간호윤 교수는 앞서 지난 6월 만해 스님 입적 80주기 학술 심포지엄에서 만해 스님의 출가 동기는 불교 수행도, 독립운동도 아닌 그가 9살에 읽은 서상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만해 선생이 9살에 이거를 읽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볼 적에는 만해 선생의 사상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상기가 출가 동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요. 간호윤 교수는 선행 논문에 이어 서상기가 만해 스님 사상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연구했습니다. 스님의 폐고문 시베리아 거쳐 서울로에는 어린 만해가 서상기를 읽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길을 떠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건 공이 되고 무색해 무형한 것이 된다는 깨달음에 서울을 가던 발길을 돌려 오대산 백담사로 들어갔다는 게 간 교수의 설명입니다. 어떤 주막집에서 이제 하룻밤 이제 쪽잠을 자다가 이제 쓴 글입니다. 이러한 생각 끝에 나는 9살 때 읽었던 서상기의 통곡 일장에 문득 마음이 쏠려졌다. 인생이란 덧없는 것이 아닌가. 밤낮 근근 살자 하다가 생명이 가면 무엇이 남는가? 명예인가 부귀인가 모두 다 아쉬운 것이 아닌가? 이어 서상기가 만해 스님의 사상과 작품에 어떻게 투영됐는지 서상기 내용에서 살펴봤습니다. 세미나에선 고인환 경희대 교수가 님의 침묵에 나타난 님의 의미변모 양상을, 이재복 한양대 교수가 K미학으로서의 님의 침묵 읽기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후 만해학회에서 발행하는 웹진 님이 시행한 첫 번째 신인 문학상 시상식에서 한강을 건너요 등의 시를 응모한 부영우 시인이 새로운 서정시의 범주가 태어난 것 같다는 심사단의 호평을 받으며 수상했습니다. 제가 원래 제주도 출생인데 제주도에서 이렇게 서울에 와서 이런저런 느낀 점들에 대해서 쓴 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쓰는 그 시가 요즘 어떤 젊은 시인들이 쓰는 시하고 이렇게 좀 결이 달라서 제가 막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이 선생님들께서 어떤 잘 생각을 해주셔서 뽑아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만해학회 한중옥 회장은 지금까지 만해 스님에 관한 1600편이 넘는 논문들을 한 권으로 집대성해 내년쯤 낼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1600편이 넘는 그 논문, 이게 아마 집대성돼서 하나의 그 책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정립이 되고 나면은 사실 요즘 시대 같은 복잡한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어떤 그 만해 정신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미나와 함께 소통과 배려를 주제로 문을 연 만해 축전은 오는 10일 님의 침묵 서해대전, 님의 침묵 전국 백일장이, 11일에는 백담계곡 순례길 걷기 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며 축전은 10월까지 이어집니다. 만해 축전의 백미, 만해 대상 시상식은 12일 인제한을 내린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대상은 평화, 실천, 문예 3개 부문으로 각 폴카감의 르완다 대통령, 김훈 일산백병원 교수, 김용택 시인 등이 수상합니다. 만해 축전은 이 시대에 필요한 만해 스님의 평화 사상을 되새기고 세계인이 한데 모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여성 불자들의 출가 체험과 결심의 장이 되고 있는 봉경사 여성 출가 학교에서 또 한 명의 발심 출가자가 배출됐습니다.
9명이 입교한 제2기 복령사 여성출가학교는 낙오자 없이 입교자 전원이 열흘 일정을 수료한 데 이어 고등학생 한 명이 출가를 결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성 불자들이 진지하게 출가 생활을 체험하고 결심하는 발심의 장이 되고 있는 복령사 제2기 여성출가학교가 열흘 일정을 회향했습니다. 지난 4일 복령사 대적광전에서 열린 제2기 여성출가학교 회향식은 낙오자 없이 입교자 9명 전원이 일정을 수료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주지 진상 스님과 승가대학 석좌 교수 도혜 스님, 율주 적연 스님은 출가자와 다름없는 생각과 행동으로 일정을 원만하게 회향한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회향 후에도 발심을 이어가길 당부했습니다. 시민법정을 끊임없이 하고 사는 그것이 우리 중생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출가학교 여러분들은 열흘간의 수행으로 제가 입제 때 말씀드린 무슨 유전자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내 마음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찾아가리라고 믿습니다. 열흘 동안 불법의 길을 걸으며 몸과 마음을 정화한 9명의 참가자들은 출가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의 삶에 출가의 배움을 잘 녹여낼 것을 다짐했습니다. 출가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이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출가에서만 수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저희들이 잘 배워서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할 수 있을지 또 누군가는 출가를 할지가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매일 계율 강의부터 명상과 일보일배 정진 등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며 번뇌를 벗어던지고 본래의 자성을 되찾는 출가의 수승함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몸을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뭔가 그 생각을 정리하고 또 잡념이 없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런 수행 방법이 있었구나라는 걸 다시 느끼게 됐었습니다. 여성 단기 출가학교 2기에서도 고등학생 참가자가 출가를 결심하는 뜻깊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난 1기에 이어 또 한 명이 출가를 결심하며 출가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출가 사문의 길로 나아가는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겁니다. 복령사 여성 단기 출가학교는 탄탄한 프로그램과 진심 어린 지원으로 출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이들에게 길을 비춰주는 등대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서양의학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명상의 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검증했는데요. 이를 통해 명상이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끼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됐습니다. 선명상 기획보도 다섯 번째, 오늘은 명상의 효과에 대해 살펴봅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명상은 몸의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키고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감소시킵니다. 인간관계를 사교적으로 만들고 연민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감정 조절 능력을 생기게 해서 일시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큰 공경에 빠지는 걸 막아줍니다. 두뇌를 건강하게 만들어 집중력과 기억력, 창의력이 좋아지게 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선명상이 국민들에게 보급되면 불안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불안한 어떤 심리라든가 이런 거가 제거가 되면은 네. 당연히 이제 결혼도 예. 하려고 하고 자녀도 많이 낳으려고 예. 하고 예. 명상의 효과가 점점 입증되면서 국내외 공교육계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1년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 능력 함량을 위한 학습법을 제정하고 명상 프로그램을 학교에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부도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증진하는 사회 정서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마음 챙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 100개 교에서 마음 챙김 동아리를 운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이 경쟁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린이들이나 젊은 애들이 경쟁하는 것만 배워 네. 이겨야 된다는 것 맞습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뛰어나야 된다는 것에
이제 그런 강박관념들이 있어지니까 타협할 줄 모르고 예. 양보할 줄 모르고. 지난해 말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교육감이 학생 정신건강 교육을 위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에서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결국은 마음 문제라. 마음이.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는 어릴 때 유치원부터 그런 걸 잘 가르쳐서 그 스스로 이제 자기를 제어하는 그런 힘을 길러줘야 되거든. 진우 스님은 선명상은 지금 당장 일어나는 불편함을 없애거나 최소한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지난 3월 시작한 청정승가 공동체 상반기 수행결사를 회항했습니다. 전국비구니회는 지난 5일 전국비구니회관 3층 만불전에서 제10차 수행결사를 끝으로 상반기 수행을 마쳤습니다. 비구니 회장 광용 스님을 비롯한 비구니 스님과 우바이들은 법란 스님을 법사로 매달 두 차례 윗바사나 가나선 수행을 하며 정진했습니다. 법란 스님은 수행을 열심히 하면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있다며 정직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반기 회향식에선 모든 정진에 동참한 15명의 불자들에게 개근상과 금강저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하반기 수행결사 입제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선센터가 지역민을 위한 선수행 지도 특별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5일 시작한 프로그램은 명상 문화 확산과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해 재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지역민을 대상으로 가나선과 다도 등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진행합니다. 선센터장 유진 스님은 프로그램을 통해 경주 시민의 마음 건강이 증진되길 기대하며 생활 속에서 명상 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선수행 지도 특별 프로그램은 오는 30일까지 월수금 10시 3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